Yo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많은 분들이 요즘 왜 Sixteen Bearz 리액션 비디오가 없냐라는 문의들이 조금씩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나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들도 많이 찍다 보니까 잠시 제가 Sixteen Bearz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는 게 조금 소홀해졌습니다. 그 점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Sixteen Bearz 또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한 Sixteen Bearz 예전 에피소드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. 시즌2의 에피소드 4에 대한 내용이고요. 라인업을 살펴보면 키미키모가 있습니다. 키미키모는 제가 예전에 MTV 랩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한번 봤었던 인물이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키미키모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달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니즈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키미키모가 출연하는 에피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. 나머지 두 명의 아티스트는 처음 보는 아티스트예요. D-Man C-Line 그리고 Slick Bobby라는 이제 래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. 제가 Sixteen Bearz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래퍼들의 현란한 테크니션이에요. 그래서 또 얼마나 이 래퍼들이 좋은 테크니션을 갖고 또 보여주는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Sixteen Bearz Season 2 에피소드 4고요. 키미키모, D-Man C-Line 그리고 Slick Bobby 사이퍼 리액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Uh-huh. 참 이 Sixteen Bearz는 정말 힙합 씬을 건강하게 만드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. 싱가포르에서 오셨구나. What you but master of the scottish thing and I'm a shadow salam to pass scottish and I'm a scottish go from young and just the tan tan I'm hood of kalam katam lam sam to kali no go ram and I am kalam vista go ma can go go ha tag me go classic book and boom do tragedy do the maju major if you make it boom do fancy much a piazza so mo gila kuasa go adata kuasa na u machi terras Ludacris의 Move B가 인스트루멘탈이 나오죠. 아, 탄탄하다. 오, 멋있었어요. D-Man C-Line. 가면을 쓴 거죠, 이 래퍼는. 내가 좋아하는 비트야. 헤이 롤러 빗. 빈트 진짜 좋은 거 많이 쓴다니까. 얘 이분은 누구야?
오, 테크니션 봐. 야. 야. 아, 미쳤는데? 야. 16 Barrels Season 2 에피소드 네 번째 키미 키모 디센트 디맨시 라인 슬릭 바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봤습니다. 딱 두 명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키미 키모랑 슬릭 바비. 키미 키모는 굉장히 좀 약간 안정적인 스테이러블한 그 되게 안정적인 느낌의 느낌이면서도 진짜 그 탄탄한 플로우를 보여줬고 이 키미 키모의 가사에 대해서는 댓글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해석을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구글 번역이 제대로 깔끔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서 좀 내용을 이해를 하진 못했지만 여론을 보니까 키미 키모의 가사가 굉장히 멋있었다는 식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키미 키모를 추천을 해주실 때 굉장히 또 유명한 래퍼이면서도 가사가 정말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슬릭바비의 벌스도 굉장히 좋아했던 게 제가 뭐 가사의 어떤 뭐 깊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는 없고 저는 단순히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랩플로우에서 느껴지는 어떤 테크니션?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뭐 우열을 가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가사적인 부분은 키미 키모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랩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션은 슬릭 바비가 좀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키미 키모의 플로우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이제 슬릭 바비 쪽이 조금 더 가깝긴 했어요.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6 bars 잖아요. 이 16마디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청자들한테 유감없이 보여줘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사람들은 어차피 이 영상이 올라가면 순위를 설정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별로였고를 나누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거면은 가장 멋있는, 가장 나다운 벌스를 들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슬릭바비의 퍼포먼스나 어떤 랩 테크니션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 보였다는 개인적인 느낌은 있습니다. 이거는 어차피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,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 영상 재밌으셨다면 저희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